잡히려고 지금 바빠요. 어버이날 보장이 포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. 위 왜? 포장이 되신! 이렇게 해야겠다. 이렇게 해놓고 여기 귀퉁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. 여기를 한번 잡아서 올려줍니다. 여기도 한번 잡아서 올려줍니다. 여기에 스탯을 넣어야겠다, 그죠? 응. 공줄이 좀 빵빵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주고, 귀퉁이를 당겨줍니다.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네, 저번에. 이게 진짜요? 이게 훨씬 쉬운데? 아, 진짜? 응. 묶고, 그냥 내 귀퉁이를, 뭐라고 해야 돼? 고무줄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. 그러면 꼬느라 좀 힘들었잖아요. 아, 맞아. 꼬는 게 진짜. 이거는 그런 건 없어. 테슬이 이렇게 나오겠죠? 아니면 또 이게? 그냥 이렇게. 끝만 좀 맞춰서. 아, 근데 진짜 이런 데 막 고추장 이런 거 담아도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종이 포장보다 훨씬 뭔가 정성 있어 보이고. 그래서 막 혼수 같은 거 하는 분도 이런 거 배우는 아, 진짜요? 많더라고. 직접 배워서 해주려고? 화내시는 거 아니죠? 이걸 10만 해야 되는 거?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완성인가요? 아, 조금 아쉬운데?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뭘요?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. 뭐가 아쉬운가? 이쪽은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데 비해 여기는 너무 평평하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. 이런 느낌이 좋다 이거죠? 네, 그쵸. 대칭으로 있었으면 좋겠어, 저 주름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실제 증성은 언제 될 거예요? 실제 4개월 되나 뭐 하는 거야? 한 달 더 남긴 했다. 근데 안 시키고 싶기도 하고. 왜요? 불쌍하잖아. 그렇게 열심히 한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. 상당히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. 한번 하고 중성화를 해줄까? 더 괴롭지 않을까? 아, 맛을 알았으니까. 진짜 저질이 나왔어요.